10만 원 중에 체력 한 1만 남았으니까 한 19만 원 빠졌을 것 같던데. 뭐 수익 제외하고. 그래서 한번 그냥 수리비 많이 넣겠다고. 저도 야마토를 타본 입장이라가지고 프리미엄 없이 야마토 굴리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작살 납니다, 그냥. 많이 힘들어요. 이뉴스. 근데 얘는 회피 기동을 잘해가지고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 이 녀석 노리겠습니다. 자, 오죠. 스탑. 자,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자, 과연 죽창을 맞을 것인가? 빠른데?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선회를 하면서 속도가 줄어서 그런가? 아까 엄청 빠르네요. 이런 각 잘못 쟀군. 어디 비켜. 괜찮아. 두 번째 죽창이 남았습니다. 파이어! 관통 선거. 근데 별로 안 가네요. 죽창 발사! 그렇지. 좋구요. 그래. 역시 어뢰야 나쁘지 않아요. 저 어뢰는 이제 사라집니다. 안 맞아요. 사거리 끝이기 때문에. 다시 장전 완료. 그 여러분들 정식 명칭이 뭐예요? 그 산소 어뢰가 무슨 랜썸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영어로 무슨 되게 명칭 멋있는 거 있던데. 이름 산소 어뢰 영어로 무슨 랜서라고 부르지 않나요? 명칭이? 아, 롱랜스. 아, 롱랜스구나. 그 시마카즈 어뢰 이름 보면은 랜스 돼 있거든요. 얘 후진한다. 자식, 그렇단 말이지. 저 녀석 분명히 후진했어요. 딱 걸렸어. 잡으러 갑니다. 초근접. 일단 얘는 어뢰를 피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큰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오마부터 정리할까? 아니야. 죽창은 언제나 평등하다. 지압. 그렇지. 적전 이름이 김우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어뢰. 적진을 휘저어 놓겠습니다. 문제는 니콜라스가 있죠. 각좀 보고.
전투기 떴네. 아, 아깝이라. 저기 뒤를 치겠다. 이거는 어뢰로 적의 그 경로를 막아야 돼요. 어뢰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피 기동 간다! 그렇지! 적진을 부셔놓겠습니다. 이거 사거리 되려나? 애매한데. 그렇지! 연막. 어뢰 날라옵니다. 어뢰 피해야 돼요. 갑오징어 초벌구이 들어갑니다. 어뢰 뭐야? 안 맞아요 저거. 버려. 더 접근. 어뢰 맞추려면 더 아니 나 지금은 쏴야 되려나? 애매한데. 들켰네요. 쏩시다. 들켰으면 쏴야 돼요. 하지만 내 죽창은 이미 도달을 했지 보이. 치릅 치릅. 그렇지. 적진을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쏘고 있었거든요. 제가 포탄을 쏘면 제 위치를 보고 회피할까봐. 아, 저 갑오징어 너무 멀리 있는데. 저 녀석 잡아야 되는데. 쏜 거예요, 뭐예요? 에. 어뢰를 달리는 구추. Come on! Come here! 살아있는 어뢰가 되겠다. 제 펫입니다. 뿅. 어뢰가 저보다 느려요. 제가 더 빨라요. 근데 항공마음이 너무 도망을 막아가지고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는 적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몰래 지나갑시다. 아이 전투기가 나 보겠는데 이거? 잘 빠져나가야 돼요 틈 사이를. 일단 뇌격기 쪽으로. 도망 잘 가야 됩니다. 아 안돼! 저 뇌격기 씨 찾지마! 오지 말라 규! 으악! 봤어. 아 이거 그거 혹시 그건가요? 죽은 항공모함 건가? 그거 같은데. 죽은 사람 거네요. 오케이 됐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모함이 제일 공포를 느낄 때가 뭐냐? 연막탄을 펼치고, 이게 연막탄을 펼쳐도 저는 위장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데서 연막이 접근하고 있는 게 공포야. 공포거든요. 막 적은 안 보이는데 연막은 계속 나한테 다가와. 공포를 선사해주지. 걸려 상관없어요. 이제 이미 죽창은 발사가 되었습니다. 불태워 잡아도 되고 뭐 그냥 잡아도 되고. 어뢰 맞는 각인데 이거 뒤에 거 맞을 거예요. 이거 그렇지. 완벽한 계산. 저 항공모함을 격침했습니다. 뒤에 마지막 발은 제가 좀 많이 리드를 주고 쐈거든요. 저는 회전 그 피하는 각이라 가지고 이미 설계가 끝났지. 여러분 구축함 어뢰가 이렇게 재밌어요. 개꿀잼입니다. 구축 타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월드 오브 워십. 자 근데 점령도 이겼네요. 끝났네. 역시 미네카즈야 좋군요. 엉덩이를 좀 몇 대 맞아가지고 긁렸긴 하지만 누나 정면도 좀 많이 맞았네요. 긁렸어도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어우 야 여기 완전 찢겼네. 여기랑 여기 탄이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갔나봐. 맞고 이것도 끌고 지나갔네요. 불나는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격으로는 이거 꼬리 한대 맞았고. 저 구축함 발견. 비지역이 있네요. 위키스랑 니콜라스 두 대. 이 미네카즈가 좋긴 좋아요.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배가 좋은 겁니다. 배가 이제 스펙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죠. 알 흠답게 날아가는 어뢰. 잠수함이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잠수함이 그 잔망경이라고 하나? 물 위에 그거 꼭다리 하나 딱 내놓고 지켜보는 느낌이랄까? 어우 배경 좋아요. 어뢰 가는 거 저기서 보이죠? 살짝. 자, 잡으러 갑시다. 월드 워십을 지금 클로즈 베타 신청 받으니까 신청하세요. 거의 당일 당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해도 다음 날에는 거의 게임을 할 수 있다네요. 방송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거나 또는 그 코엑스의 키덜트 페어 타미야 부스 쪽에 한번 가보시길. 그리고 월드 오브 탱크 회원가입 쿠폰 안티02 청골드 7일 프리미엄입니다. 그 이용하면 월탱 빠르게 레벨업 하니까 주변 분들 친구분들 같이 월탱 할 때 소개시켜 주시길. 아우 압도적인 경험치 나쁘지 않았어요. 좋군. 굿.